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듬입니다.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우선 이 콘텐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단, 사이비, 문제성 단체, 교계 관련 뉴스들을 몰아보는 콘텐츠고요. 이게 뭐 매주 이슈가 발생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올리도록 하고요. 기사나 유튜브 콘텐츠, 뭐 블로그 같은 것들 좀 살펴보면서 내용도 전하고 동시에 저의 짤막한 분석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인데요. 영상 찍는 날짜는 6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인터콥 관련 뉴스입니다. 국민일보네요. 기성 115년차 정기총회 열고 현안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성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죠. 총회가 이제 5월 25일 날 열렸습니다. 여기는 총회를 다른 교단들보다 좀 일찍 하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뭐 기성교단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잘 모르고 다만 인터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터콥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약을 하면 기성이 기존에는 인터콥을 예의주시로 결의를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이슈 터지면서 여러 가지 개선의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고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해서 이제 경계 대상으로 이제 판정할 것을 보고하기로 결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2단으로 결의한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교단에서 결의를 했다라고 하면 2단으로 결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의에도 수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2단, 뭐 사이비, 2단성, 뭐 사이비성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위의 결의가 되겠고 그 밑으로는 뭐 참여 금지라든가 경계, 뭐 예의주시 이런 식의 수위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주시에서 경계로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거거든요. 이대위에서 인터콥이 뚜렷한 개선의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고 라고 했는데 원래 개선이 없었어요. 제가 아쉬운 건 원래 개선이 없었던 단체에 대한 강력한 결의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인터콥이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랫동안 개선이 없었다는 것을 금방 알고 진작에 좀 더 강력한 결의를 했겠죠. 그런 지점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른 시간에 총회를 한 이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총회를 이제 올해 말에 하게 될 텐데 우선은 예의주시에서 경계 대상으로 수위를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바른미디어 저희 관련 뉴스입니다. CBS 노컷 뉴스고요. 바른미디어 이단 사이비 2세 피해자 돕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일 함께 걷는 아동발달연구소와 업무협약 맺고 이단 사이비 탈퇴자, 2세 탈퇴자 회복 돕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저희가 MOU를 맺은 이유는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이단 사이비 관련된 사역을 하다 보면 큰 아픔을 겪는 아동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이 교리 싸움만이 아니라 사람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2세 탈퇴자, 피해자들을 좀 보게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져서 이혼을 하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종교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단체들은 항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2세들 그리고 아동들,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회복의 창구를 좀 하나 정도는 열어두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어쨌든 같이 하는 함께 걷는 아동발달연구소 같은 경우는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굳이 이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이단사이비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연락을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소개도 돼 있지만 뭐 감각, 언어, 인지, 미술, 심리, 사회성 수업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 감당하고 계신 곳이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을 시작으로 저희는 이런 식의 업무 협약들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피해자, 탈퇴자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첫 번째 컨텐츠니까요. 두 가지 내용만 다뤄봤고요. 이슈가 있을 때나 소식들을 몰아봐야 할 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